시작의 설렘으로 가득한 새해. 2024년은 2023 동계 데플림픽 대회,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그리고 2023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 경기 대회 등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25일 이천에서 열린 2024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서는 2024년 한 해 일정에 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와 격려사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다짐, 골볼 종목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우수선수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5개 종목 20여 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수선수 집중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선수들에게는 국제대회 참가라든지 그다음에 전지훈련, 그다음에 파리 현지 사전훈련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다양한 이런 스포츠 의학 분야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년 연기되어 개최되는 동계 데플림픽 대회와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는 특별 훈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패럴림픽이 있는 해는 모든 선수들이 긴장에 대한 마음도 또 있기도 하지만 또 기대가 되는 마음도 같이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격려가 되길 바라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또 열심히 애쓴 그 성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해 동안 금빛 레이스를 펼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